예술을 입은 아름다운 그릇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와 함께 소리와 현대 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한 이색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문화가 산책, 이윤영 기자입니다.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사라진 304개의 부서진 꿈들. 하늘 위에 떠 있는 304개의 노란 집들은 각각의 희생자 가정을 의미합니다. 라포무 미술관이 마련한 소리로만 존재하는 것들. 미로처럼 얽힌 전시 공간 사이로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시간 속 여행. 작가는 시간 속에 잊혀져가는 소리, 관람객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소리들을 새로운 형태와 글자, 그림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직장인이나 현실에 지친 학생들은 저희 전시 작품을 보면서 과거의 추억,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상상해 볼수 있는 그런 소리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2016 소장품 상설전은 다음 달 말까지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 소리로만 존재하는 것들전은 내일까지 라포문 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